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펌핑 에너지 역할을 하는 종아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제2의 심장, 종아리의 이상신호,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다리로 내려왔다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다리로 혈액이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오지만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올라갈 때는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의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내에 있는 판막이 고장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는 혈액순환 장애를 말합니다.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맥 내에 정체되는 혈액이 많아져서 정맥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올라가려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한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하지 못해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이 늘어나면서 판막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맥 내 압력이 세워지면서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격렬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을 통한 정맥 내 압력이 강해지면서 판막이 손상받으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달되는 모계유전이 잘 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 횟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정맥의 확장과 임신 주수에 따른 자궁 크기의 변화로 인해 복부 정맥이 압박으로 인해 정맥순환이 안 되면서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서 한 자세로 일하는 경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하지정맥류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높은 질병입니다. 가족들끼리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전도 잘 되는 병입니다. 주로 모계유전이 되는데 어머니가 있을 때 딸이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혈관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리에 피로감이 심하고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고 지릿하게 저리거나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이 화끈거리거나 시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들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혈관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혈관은 하지정맥류로 인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다리의 정맥이 고장난 지 5년 이상 지나야 보이는 혈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실핏줄이 생겨 있는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발병한 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문제가 아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